제작진의 필살기 몰래카메라 공격.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잠시 후 그 모습을 드러낸 고수. 이어서 고기 손질을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범상찬 물건을 손에 쥔 고수. 그리고 내리친다. 아니 설마 이것이 비법이란 말이오? 게다가 이번엔 강력한 화력으로 생고기를 굽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굽나 했더니만 까맣게, 아주 까맣게 굽는 고수. 대체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이오? 다 그을릴 정도로. 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제작진 긴급 투입 결정. 하니 고수 딱 걸렸어. 아, 이건 안 되고요. 네. 왜 그러세요? 아는 사람끼리. 뭘요? 고수를 찾아 무림을 떠던 지난 세월. 담당 PD에게도 가공할 만한 내공이 쌓였으니 그 이름하여 설득신공. 고수 드디어 넘어간. 간지럼 두려워요? 야. 또 들어요? 네, 고기를 이제 그 돈가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육즙을 이제 그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약간 많이 두드리잖아요. 고기도 두들겨주면 고기 육즙이나 이런 그 비계의 단단함이 더 촘촘해지죠. 살은 부드럽지만 비계는 단단해지는. 아, 쫀득하게. 그렇다면 돼지 껍질은 왜 이렇게 태우는 것이요? 옛날 그 시골에서 잔치 같은 거 많이 할 때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끄슬리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 특유의 누린내도 잡아주면서요. 네. 잔털도 제거해주고. 네. 또 피계 맛을 올려주면서. 아. 냉정한 무림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많은 날을 기술 연마에 매진한 고수. 오랜 시행 착오 끝에 궁극의 맛을 이뤄냈으니 바로 이것이 고수의 결정으로 탄생한 불꽃 기술 되겠다. 저 비계 부분은 예. 예, 맡아보시면 예. 고소한 맛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빵콩빵콩 맛 같은 게 나실 거예요. 오! 다시 한번 내공 발산하며 검증 들어간 담당 PD. 이거 먹겠어요. 코로 먹겠어요, 코로. 당신은 짐승남. 까맣게 태운 부분은 정교한 솜씨로 깔끔하게 제거 완료. 아~ 아직 끝나지 않은 작업이 남았으니 바로 냉장 숙성. 돼지를 도축하고 바로 드시는 것보다 3일 정도 지났을 때 그런 숙성 과정을 거쳐서 드시는 게 가장 돼지의 맛을 많이 느끼실 수 있죠. 요게 어제 들어온 거거든요. 요거요? 예. 눈으로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법. 전격 비교에 들어갔다. 야, 오른쪽 게 숙성이 된 거고요. 예. 숙성 안 된 고기거든요. 예. 돼지고기 단면을 칼로 동시에 내리쳤다. 어, 그 결과 놀랍게도 숙성된 고기는 칼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모습. 딱 붙었네요. 이만큼 숙성 과정을 통해서 고기 육즙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숙성 과정을 거치면 찰진 육질로 변한다는 돼지고기. 이것이 바로 고수의 오겹살 되겠다. 까도 까도 나오는 고수의 무한 내공. 이번엔 엄청난 스피드로 오겹살에 칼집을 넣는 고수. 칼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정교하게 피어나는 예쁜 칼집이요. 아, 곱다. 고와. 고기의 맛을 더 살려줄 뿐더러 고기가 손님들 올라왔을 때 이런 그 비틀어짐이나 고기 고소함 그리고 연탄의 훈연내가 고기 그 속에 가득 배기 위해서 칼집을 넣고 있어요. 손님이 밀려들수록 고수의 손은 더욱더 빨라져야 했으니 엉덩이도 덩달아 흔들고. 어머나, 이러다 벨리댄스의 고수 되겠어요? 회장님은 예. 고기 썰으실 때 안 보고 하세요. 정말요? 예. 가끔 썰어요. 또 미션 우왕장담한 고수. 급기야,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 보고 썰기 시작. 진짜요? 예. 살인 미소 유지하며 써는 고수. 예, 확인 결과 촘촘한 간격으로 피어난 오겹살. 이렇듯 고수의 오랜 내공에서 피어나는 불꽃 오겹살. 섬세한 칼 기술과 화끈한 불 기술이 맞다. 궁극의 맛을 이뤘으니 아, 이었지 마시지 않을 소냐. 탱글탱글 살아있는 불꽃 오겹살의 비주얼. 풍부한 육즙과 쫄깃한 식감이 입맛을 자극하니 아, 참을 수 없다. 여기에 불꽃 오겹살의 명콤비 소스를 함께 찍어 먹으면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지어다. 저 소스가 좀 특이해요. 우선 젓갈에서 나오는 향.